시험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영어 시험 본다 그랬죠? 예, 이 지금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아, 영어 시험 마치고? 예, 지금 2시 20분까지가 영어 시험이었고, 지금은 50분까지 휴식 시간입니다. 휴식 시간이 몇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30분 정도. 30분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시험을 보고, 또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이제 2시 50분부터 4시 37분까지 그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 탐구 영역, 이런 시험들을 보는데요. 예. 한국사와 이제 선택 과목들을 보고요. 또 5시 5분부터 5시 45분까지 제2 외국어 또는 한문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선택인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5시 45분이 되면 수능이 마치게 됩니다. 5시 45분에 끝. 네. 와. 자, 이 보통 이 수능 보는 날 오후 이 시간 무렵쯤 되면 이제 분석이 나오잖아요. 시험 맞아요. 분석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방송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오늘 그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하고 또 9월 모의평가보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EBS 출신 전문가들이 킬러 문항은 확실히 배제가 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난도와 문항의 선지로 변별력을 확보했다. 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또 지문이나 선지의 길이가 특별히 길지 않았다. 또 선지의 정교함과 세심함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영역 문제지를 실제로 뽑아서 와봤습니다. 오늘 본 수험생들이 본 국어 영역 그걸 점수는 어떻게 뽑아요? 이게 네이버에 이미 공유가 돼 있어요. 아, 그 시험 보고 나면 이게 공유가 한번 된다고요? 보실래요? 공개가 된 거라고 이게? 이야, 국어 영역 홀수형. 네, 이야, 짝수형. 어우, 지문이 되게 기네. 그러니까요. 이거 언제 다 읽어? 그래서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네. 얼마나 정교한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봤어요? 했는데 예. 네. 정말 정교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 선지를 정말로 꼼꼼하게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을 보는 그 국어 시험이라 그런지 무슨 뭐 우리나라 단편 소설 뭐 이런 거에 소개가 지문으로 있거나 그런 게 아니네. 그런 게 예? 아닙니다. 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네. 중요하다. 뭐 이런 질문들 어렵습니다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수학도 이미 시험은 끝났는데 예. 아직까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분석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시험 문제지가 공개가 됐으니까 정답도 나와 정답도 있습니다. 쫙 이제 공개가 나와 있어요, 국어 정답들도. 영역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험생들이 내가 몇점 맞았다는 걸 금방 알겠네. 기억을 하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답안지에 그렇겠지. 어떻게 체킹을 했는지. 요렇게 하는구나. 자, 그렇고요. 이번 수능이 또 어떤 수능보다 좀 다사다난했는데, 그 킬러 문항 논란 때문에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라는 지시가 있어서 논란이 상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해보다 출제 의원들이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출제 의원이 73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5교시가 끝나면 긴 합숙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뭐 오답이나 뭐 문제에 대해서 또 항의가 들어오면 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긴장 상태를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또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시험을 보기도 해서 참 이번 수능이 참 특별했는데, 그런데 이번 수능에 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남부교도소입니다. 어제 저희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만델라 학교. 맞아요. 사상 처음 교도소 내에서 지금 수능이 치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전화 연결해 아, 놨습니다. 그래요? 김종한 만델라 소년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 김종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어제 일간지에 나온 거 그거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저희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금산댁 PD가 전화 연결을 했네요. 지금도 학생들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죠? 예, 점심을 똑같죠? 밖에서 먹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밖에
학교에서 하는 수능장하고 여기하고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명 정도 수능을 보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 10명하고 네. 다른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2명하고 12명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12명이서.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기사 처음 접하고서 만델라 학교라고 활자가 딱 예. 박혔길래 어? 남아공에 만델라 대통령이 뭐 만들었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델라 대통령의 예. 격언이 붙어 있다면서요. 예, 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즉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다. 예. 예. 그 어떻게 이 학교를 만들게 되셨어요? 아, 예. 이 부부 그 학교를 만든 계기는 이제 원래 형사처벌을 받은 14세 이상은 소년 수용자들이 네. 인천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하반기 법무부에서 소년범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을 우선하고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 갖고 저연령층 그러니까 17세 이하 소년들을 저희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용하여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예. 수감 생활을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예예. 예. 예, 근데 오늘 수능 시작 전에 아이들 표정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아 예. 예. 일반 뭐 학생들이라면은 수능장에서 부모들이 예. 따라가서 격려를 하겠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형태는 되질 않기에 네. 수능 시작 전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한 친구씩 전부 다 손을 잡아주면서 예. 뭐 시험에 부담이 되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뭐 쉽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런 말을 하자 뭐 활짝 웃으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수능 보는 학생 중에요 내년 출소 예. 앞두고 있는 수용자도 있다면서요? 예, 내년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3명이 출소를 합니다. 네. 3명이요? 예. 그러면 예. 이 학생들 수용생들이 오늘 이제 수능에서 이 보고 대학 합격이 확정이 됐다. 예. 이게 복역 기간은 남아 있고. 그럼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이건 얘기를 하지만 꾸준히 공부해서 성적이 좋은 친구가 있어 갖고 대학교에 네.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은 모르지만 한 1년 정도 남았다면은 학교에 저희들이 저 요거를 저걸 청구적을 냈겠죠. 공문을 보내든 해서 휴학기를 내고 출소 후 복학을 하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은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학교 교훈이 인생의 가장 큰 영광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고 만델라 대통령 격언이라는데 예, 예. 이 소년 학생들 가구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학교명은 저희들 직원들이 공모를 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년 수용자들하고 좀 부합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 수능반을 시작한 지 한 2개월 남짓 되었는데 네. 이제 아직 첫 발걸음을 떼는 상태입니다. 예. 얼마 전 이제 처음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봤을 때 네. 수학을 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수능을 치러 들어가면서 저한테 한 문제라도 풀어보겠다는 다짐과 의욕을 보이는 걸 보고 아우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 처음에 이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이 예. 소년수 학생들이 지원율이 높았나요? 관심이 많던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 고졸 검정고시를 치러서 27명이 합격을 하기에 예. 아직 나이는 어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수능 시험이란 기회를 한번 주자 해서 그걸 합의를 보고 학생들에게 수능을 치자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우리가 전과자인데 대학을 가서 뭘 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또 공부도 되지 않는다. 수능과 검정고시는 차이가 난이도가 상당히 큽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배적인 의식을 가지길래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안 된다. 너희들이 이게 여기서 지금 이런 기회를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를 가질 수도 없고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시험을 포기하는 것은 또다시 패배자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설득해서 10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지원자는 한 3명뿐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검정고시하고 수능에 이 시험의 난도는 확연히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검정고시보다는 수능이 훨씬 어려운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검정고시 만점을 맞아도 수능의 수학 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지금 네. 오늘 수험생 그 10명의 학생들은 고졸 검정고시는 합격이 된 건가요, 그러면? 예, 그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수능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다 교도소 안에서 검정고시도 예, 치르게 된 거예요? 예, 얘들이 17세 이하 소년들이다 보니까 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건 전부 다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저희들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학력을 따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교수님, 그런데 선생님 이제는 학생들의 꿈도 네. 참 다양해졌다고요? 아 예. 네. 뭐 이 친구들이 네. 범죄를 하고 형을 선고받고 자유가 구속되어 이제 수위를 잇고 있지만은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서 사회에 있는 일반 또래 학생들과 일반 다르지 않게 꿈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예. 네. 수의사가 되고 싶다. 뭐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 뭐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다양한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군요. 네. 가르치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그 기억에 남는 순간 하나 정도만 일화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예. 이 친구들이 어린 소년이기에 성인들과 달리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모들과 같이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나 이틀 전에 이번에는 처음 한번 하면서요. 특이하게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한번 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과 다짐 등을 읽을 때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자식을 키우는 진짜 저도 옆에서 네. 절로 눈물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물론 죄를 지었지만 보면 참 순수하다 하는 부분도 네. 느낄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종환 교장 선생님은 법무부 남부교도소 직원이신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죠? 직원입니다. 예, 예 교도관입니다. 그래요. 참. 아주 좋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 또 수능일에 이렇게 전화 인터뷰 연결이 돼서 예,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부교도소의 만델라학교 김종환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네. 이제 금산대 퀴즈 네, 내드려야죠. 네, 지금 50만 수험생이 202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치르고 있는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시험은 과연 몇 점 만점일까요? 이게 오늘 퀴즈입니다. 단답형이에요? 예, 몇 단답형입니다. 점이다? 예, 예. 나 모르겠는데? 참고로 1996년까지 수능은 200점 만점이었고요. 1997년부터 400점 만점으로 바뀌었고 2005년부터 올해처럼 이 점수가 만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잡하네. 바뀌었구나. 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예비고사 볼 때 340점이 만점이었는데. 아, 예. 예.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을 위로하면서 이 노래 듣겠습니다. 인순이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